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 개조는 PC 엔진이 되겠고요. PC 엔진을 개조를 해서 휴대용 기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C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별나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슈퍼패미컴이랑 동일한 이제 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해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호 실드 때문에 패턴이라든지 분석하기 힘드니 실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RF 단자도 사용하지 않을 테니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V 입력이 되겠죠? 9V 입력이 돼서 다이오드도 있고 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를 지나서 이 레귤레이터로 입력이 되는데 이 레귤레이터에서 보면 780으로 사용하고 있고 출력은 9V 입력에서 5V로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레귤레이터 관련된 부품을 제거를 하고 직접적으로 5V를 입력을 해줄까 합니다. 레귤레이터가 제거되었고, 이제 휴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이오드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관련 부품들을 제거해 준 상태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포함해서 제거해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에 레귤레이터가 있었고요. 레귤레이터 있던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리고 우측 부분, 이 부분이 5V가 되겠습니다. 컴포지트 영상인데요. 세 번째 핀이 그라운드가 되겠고, 두 번째 핀이 컴포지트 영상입니다. 테스트용 게임을 삽입을 하고 컴포지트 영상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인식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거된 부품들입니다. 전원 스위치라든지 9V 쪽에 관련된 콘덴서 그리고 다이오드라든지 퓨즈 등이 제거가 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거돼서 공간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케이블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케이블을 제거를 하고 좀더 얇은 케이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콘덴서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데 부피를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이렇게 눕혀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휴카드 연결 케이블들은 이제 납땜으로 교체가 되었고, 정관 테스트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네요. 네, 케이블은 교체를 해서 좀더 이제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액정이 들어갈 부분과 컨트롤러가 들어갈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개조에 사용될 5인치 액정입니다. 전압은 12V 입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12V 입력 그대로 사용하는 건좀 힘들기 때문에 5V 개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커넥터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LCD 보드를 5V로 개조를 해볼 테고요. 현재 이 LCD 보드에는 12V의 전압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12V 입력이 되고 있고요. LCD 보드 이제 5V라든지 3.3V 개조를 하는 경우에 이제 보드마다 개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쉽게 개조를 하는 방법들은 내장되어 있는 레귤레이터에서 전압이 얼마 정도 출력이 되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되고 있는 이제 5V라든지 3.3V에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가 이제 꼭 들어가게 되는데 콘덴서에서 어느 정도의 전압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 전압대로 알맞은 전압을 입력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귤레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5V에서 강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되고 있고, 이 보드 같은 경우 가장 간단하게 이제 전압을 변경하는 거 5V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레귤레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레귤레이터에서 5V를 생성할 것 같습니다. 콘덴서를 한번 보게 된다면,
12V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입력된 12V가 이쪽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옆에 있는 콘덴서를 확인해 볼까요? 5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가 여기 위치해 있고, 이 레귤레이터에서 5V로 다운을 시킨 뒤 콘덴서에서 통해서 이 보드에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두 개의 부품은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이 콘덴서 부분이라든지 이 앞부분단에서 5V 입력을 해줘서 LCD 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품들이 제거된 상태고요. 현재는 5V 입력단에 있는 콘덴서도 제거가 된 상태인데, 추후에 이제 완성 단계에서는 5V 단에는 콘덴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PC 엔진에 입력된 5V와 그리고 LCD 보드에 연결된 5V를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PC 엔진의 컴포지트 출력이 LCD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조에 사용될 컨트롤러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제작에 앞서서 부품들이 어떤 위치에 배치가 될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L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LCD 하단 쪽에 위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될 것 같고요. 본체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컨트롤러도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PC 엔진 본체와는 크게 차이가 없는 크기의 휴대용 PC 엔진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1부에서는 간단하게 개조에 앞서서 사전 준비적인 의미로서 PC 엔진과 그리고 LCD 보드 등을 준비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케이스 제작과 함께 이어서 각종 부품들 배치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